예를 볼때 항상 여러분이 주의를 하고 유의를 해야 될 부분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이에요. mutable reference가 할당되고 나면은 그 전에 있던 immutable reference는 그 전에 있던 게 아니죠. 그 이후에 어떤 immutable reference도 새로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mutable로 한번 딱 끊기잖아요. 끊기고 나면은 얘는 이제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보시면 현재 mutable로 해서 이렇게 y를 m1에 할당했죠. 그러고 나면은 이 y는 이제 없는 존재예요. 없는 존재니까 이런 건 있을 수 없단 말입니다. 다시 할 수도 없죠. 그죠? 여기도 보면 여기서도 y를 z에 할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y는 이미 이렇게 m1으로 immutable하게 할당되었잖아요. 그럼 y는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도 없단 말입니다. 다시 y를 플러스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뮤더블로 레퍼런스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y 혹은 x나 y에 대해서 더 이상 접근할 수가 없다란 말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x의 값을 20을 할당하고 싶다. 그러면 에러가 뜰 수밖에 없어요. 에러가 뜹니다. 왜 뜨냐니까 일단 이 부분은 다 제껴놓고 x가 있다가 m으로 할당되었잖아요. 그러면 x는 없는 존재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x에 접근할 수 있는 다른 immutable한 방식이든 어떤 방식이든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x에다 20을 할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혹은 x를 불러서 새로운 변수 let y에다가 할당하는 것도 역시 안 됩니다. 그죠? 어떤 놈인지 아시겠죠? 이건 역시 에러가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 만약에 그러면 m에다가 어떤 값을 할당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럼 m equal 20을 할당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것도 에러가 떠요. 왜 에러 떠냐니까 m은 지금 이제 별도로 만들어진 immutable한 레퍼런스입니다. 그죠? 이 레퍼런스에다가 값을 할당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라고 에러 떠냐니까 에러 내용을 보시면은 expected mutable reference는 found integer 또 있고 값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는 게 어떻겠느냐 등등의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건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이게 어떤 의미냐니까 이미 m을 한번 뭘로 할당을 하고 있잖아요. 뭔가 할당하고 얘는 immutable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새로 뭔가를 할당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니까 러스트는 기본적으로 모든 variable이 immutable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요 m이 가리키고 있는 x 값을 20을 할당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m에다 앞에다가 dereference operator 별표를 안 붙여놔야 돼요. 그러면은 m에서 별표를 통해서 찾아와서 이게 뭐예요? x10을 찾아온 다음에 이 값을 바꿔주는 거죠. 따라서 println, pln 해서 x 값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면은 그대로 바뀐 값이 출력되게 되죠. 하나 더 해볼까요?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하는데 요렇죠. 자, println 한번 했고. 또 println으로 print line으로서 이 x 값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들어가게 되니까 또 나머지 문제들이 또 발생한 에러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만 먼저 이렇게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cargo run 해서 돌려보시면은 쭉 x 값은 얼마이다 라고 나오겠죠. 잠시 기다려 보겠습니다. 참 시간 많이 걸렸죠. 자, 두 번째 여기서 다시 출력을 시켜보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왜 에러가 발생한 거예요? 요걸 또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니까 보통 println을 할 때는 우리가 print라는 펑션이 내부적으로 레퍼런스로 가져옵니다. x를 그냥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레퍼런스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여기서 print line 할 때는 여기서 x가 값이 전달되고 사라진 것이 아니라 사실상 레퍼런스로 들어와서 뭔가 동작은 끝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다시 x에 대해서 mutable한 방식으로 m에다 할당을 했죠. 그죠? 근데 요거는 잘 동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요 라인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순서가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럴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mutable x를 선언하는 순간 x는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x는 더 이상 없는 겁니다. 없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것을 레퍼런스 방식으로 한다 하더라도 안 됩니다. 왜냐니까 mutable 하는 이상
X에 대한 모든 권한은 이 M이 할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X를 그냥 불러가든 레퍼런스로 하든 뭘 하든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 개념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아주 중요한 그림이에요. 뮤터블과 쉘더의 차이점. 뮤터블로 뭔가를 데이터를 갖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전혀 별개의 카테고리가 만들어지고 별개의 바운더리가 만들어지고 별개의 스코프가 구성이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밑에 예를 보시면 아주 재밌는 예가 있어요. 이런 예가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보죠. 이 예와 밑에 있는 이 예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얘는 좀 지워버릴까요? 이 코드를 보시면 어떤 코드 어떻게 되어 있나요? 에러가 되어 있어요. 첫째, 이러한 투플입니다. 투플에 대해서 투플이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했는지 이전 그림을 봤었죠. 혹시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3장이 아니고 4장에 써먹은 것 같은데 4장 부분 다시 들어서 참조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W를 레퍼런스로 가져왔습니다. R 레퍼런스예요. 그러니까 그냥 레퍼런스니까 상관없죠. 뮤더블 아니니까 다른 것 접근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R의 제로를 가져왔습니다. R의 제로 역시 레퍼런스로 가져왔어요. 그죠? R 제로. R의 제로니까 107이 되겠죠? R 제로는 이제 107이 얘기 당기는 겁니다. 그리고 R의 1. R의 1을 뮤더블로 가져왔습니다. R의 1의 뮤더블이 뭐죠? R의 1의 뮤더블은 109를 가져와서 M1에 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니까 쉘 이미 여기서 immutable로 쉘을 했습니다. immutable 쉘했고 여기서도 immutable로 쉘을 하고 있는 중이죠. immutable로 쉘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mutable을 만들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죠? 이게 없으면 상관없어요. 이게 없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요것을 mutable이고 그리고 r.1을 mutable로 가져와서 m1에 담는 것. 지금 에러가 되고 있습니다만 에러 날 이유는 없어요. 아 그렇죠. R이 아니죠. W가 들어야 되겠죠. W, 1. 이렇게 하는 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럼 W1을 mutable로 가져오고 요거는 immutable로 지금 보고 있는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얘를 우리가 주석으로 되어 있는데 주석 해제를 하면은 에러가 뜰까요 안 뜰까요?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셨나요? 자 여전히 에러가 뜹니다. 여전히 뜨죠. 그러니까 immutable하게 데이터를 참조하는 것과 mutable하게 데이터를 참조하는 것은 서로 양립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니까 지금 이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식이 경로가 달라요. 얘가 접근할 때는 R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죠? 그런 다음에 R.0로 통해서 여기 온 거고 여기는 그냥 W가 있는데 W1으로 바로 온 겁니다.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경로가 아예 다른 거예요. 경로가 다르다는 점들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뮤더블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뮤더블이 없으면 W1은 아무런 문제가 없죠. 경로가 다르다 하더라도. 그죠? 이 W를 R로 가지고 R에 대한 보로우니까 이중의 보로우입니다. 그죠? 보로우의 보로우가 되죠. 그 리보로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리보로잉이 아니고 그냥 보로잉입니다. 별도의 경로로서 새로운 별도의 경로로서 W1 바로 M1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죠? 요 두 가지 경우 얘는 리보링이고 얘는 그냥 보링이고 두 가지가 다르다는 점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있는 이 예제를 보시죠. 요 예제가 아주 재밌는 예제입니다.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를 보시면 뮤더블하게 투표를 하나 선언했죠. 그런 다음에 이 뮤더블한 투표를 M에 담았습니다. M에 담았으니까 더 이상 V는 없는 거예요. V에 대해서는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뮤더 이 라인 이후로는 따라서 얘는 안 돼요. 그죠? 따라서 이거는 이렇게 주석칠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접근하는 것은 어떻게 접근하느냐니까 이번에 M의 제로를 접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리보로잉이죠. 여기가 한번 보로잉이고 다음에 여기는 리보로잉으로 M의 제로 136을 들어온 게 M0입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M0의 값을 바꿔준단 말이에요. 바꿔줄 때는 이렇게 포인트를 넣고 별표를 넣고 137을 바꿔줘야 돼요. 그죠? 왜냐니까 M0는 그냥 베리어블이에요.
그죠? 여기다 값을 담을 수는 없어요. 얘는 레퍼런스란 말이죠. 그러니까 따라가야 되겠죠. 따라가서 M 재료가 가리키고 있는 값 얘를 바꾸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또 다시 R1에서 M1은 이것도 리보로잉입니다. 리보로잉인데 얘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니까 임뮤터블로 보로잉하고 있어요. 그죠? 따라서 R1 값을 이렇게 값을 바꿔줄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알1을 놓고 그리고 equal 값을 139로 되어 있는 것을 138로 바꿔준단 말이에요.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니까 우리가 가져올 때 이미 이걸 immutable로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바꿔줄 수 있으려면 여기를 mute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또다시 얘는 error 메시지가 사라지죠. 이해되시나요? 다시 tuple 전체를 immutable로 가져왔습니다. 가져오는 순간 이 v라고 하는 tuple은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고 모든 제어권은 m이 가지게 되고 이 v에 접근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v1 혹은 뭐 프린트를 v로 하고 싶다 라고 한다거나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v 이것도 안 돼요. 그냥 return 하는 거죠. v를 return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에러죠. 말 그대로 mutably borrowed 됐으니까 V를 사용할 수 없다 입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쓸 수 있는 걸 가지고 얘기하자는 거죠. 쓸 수 있는 거는 얘를 M에 담았잖아요. M에 담았는데 M을 mutable하게 담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 tuple 자체가 mutable한 거잖아요. tuple 자체가 mutable한 건데 그 중에 tuple 안에 있는 엘리먼트들 하나하나가 또다시 또 오너십을 형성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의 원소 하나의 각각을 따로 떼서 이렇게 또 별도의 베리어블에 담을 수가 있고 그 베리어블을 별도로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 자체도 조작할 수가 있어요. 뮤트블이니까 아예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 말고 다른 내용으로 바꿔줄 수도 있죠. 그래서 뭐 여기 있는 짧은 얘기긴 합니다만 여기 있는 짧은 예로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모든 레퍼런스와 오너십에 대한 개념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천천히 살펴보시고 그리고 여기 있는 여기 예제와 우리 위에서 봤던 이 그림의 상관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시면 그러면 이제 레퍼런스와 오너십과 라이프타임 이 세 가지 주제가 다 해결이 될 겁니다.